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진료하면서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분은 나이가 이제 61세 남자분이신데, 저희 병원 어떻게 오셨냐면 이제 증상이 조금만 움직여도 좀 숨이 차고, 그리고 막 손이 약간 떨리고, 체중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작은 것도 이렇게 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명도 들리고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에 가서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 대학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은 진단명이 바로 이제 루게릭이라고 하는 이제 병입니다. 이제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치료법이 없죠. 증상을 조금 늦추는 그런 약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단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그 치료가 안 된다는 병, 그리고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 3, 4년만 있으면은 이제 호흡 근육까지도 멈춰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이제 근육병, 아주 그 불치병과 같은 그러한 병인데, 그래도 기능의학적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쭉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검사한 걸 보니까요, 일단은요 보면은 지금 포스포러스래가지고 인수치가 좀 올라가 있어요. 인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칼슘 대사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이제 그 근육을 구성하는 그런 칼슘이라든지 이런 대사들이 떨어지면서 근육에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특이하게 당 수치가 좀 올라갔어요. 당뇨 초기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공복 혈당은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당뇨인지 아닌지를 보는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을 보는 당혈색소는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혈색소는 정상인데, 저희가 검사했을 당시에 그 당 공복 혈당 수치는요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완벽한 당뇨 병입니다. 우리 환자분은 당뇨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공복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요 특이하게 백혈구 수치,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잡아먹는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지금 몸에 염증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검사했더니 부신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 인자를 없애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소위 말하는 우리 몸에서의 어떤 스테로이드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염증을 잡아주고 스트레스 인자를 줄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부신 기능인데, 이분은 그 부신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분이 저희가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그 납이랑 수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검사를 보고 제가 이 환자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젊으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젊었을 때 이제 농약회사를 한 3년간 다니셨고 용접 같은 것도 한 10년 이상 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또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장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신 그러한 우리 환자분이신데, 그러한 직업의 경력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중금속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금속 오염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적 특성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은이랑 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우리 환자분께 드렸습니다. 지금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많이 올라가 있고, 이 중금속의 중독 때문에 지금 약간의 신경 손상과 근대사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피검사상에서 보니까 철분 수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철분이 부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면서 산소 없이 그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의 발생이 수십 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거의 철분 결핍 수준으로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유기산 검사라고 하는 우리 세포 단위에서 아주 정밀하게 검사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기산 산물들을 제가 평가를 해서 몸의 대사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잘 해독은 되고 있는지, 어떤 염증은 제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유기산 대사 검사를 했더니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굉장히 에너지 대사가 지금 현저하게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탄수화물 대사, 지방산 대사, 비타민 B 대사 이런 것들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지금 대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당대사, 탄수화물 대사가 현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이한 게 산화손상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가 세포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 세포가 손상을 입고 DNA 손상을 입는데 그 산화손상이 있으면 우리 몸은요 그 손상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사했더니 산화손상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그래서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산화손상이 심하고 이 손상이 복구가 안 되는 분들 정말 별로 없는데 이분은 손상이 되고 나서 복구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정도로 검사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염증이 너무 심하고 손상으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 인한 DNA 복구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치료하자. 이래서 중금속을 빼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레이션 요법, 우리가 뭐 중탄산나트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사용해서 그 치료하는 킬레이션 요법으로 그거 중금속을 다 빼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러한 대사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교정시켜주는 그러한 대사 교정 치료를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두 달 정도 꾸준히 오셔가지고 뭐 수액도 맞으시고 먹을 거 먹고 또 생활요법도 하고 이래가지고 두 달 동안 꾸준히 치료를 하셨어요. 그렇게 치료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많이 일단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손이 막 떨리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셨고요. 그 다음에 숨차는 거는 아직은 조금 차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고 움직일 때 조금도 못 움직였던 것들이 많이 이제 일상적인 걷는 건 다 가능하시고 그 이 치료하기 전에는 계속 목에 어떤 이물감이 굉장히 심하고 그 이렇게 넘기지를 못했는데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이물감도 많이 사라지고 목 넘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셨고 그 다음에 몸을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던 대학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더니 당도 떨어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아졌더라고.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되게 이제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다시 이제 밝은 그런 성격을 찾으시고 내가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제는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이제 몸이 회복이 됐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욕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루게릭병이다 그러면은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알죠. 그리고 실제로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에서 루게릭으로 진단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분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뭐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MRI 검사, 기타 등등 검사를 했더니 딱히 이 근육이 힘이 빠지고 근 무력증이 생기고 운동 실조증이 생기는 거를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 병은 루게릭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으면 루게릭은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제부터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루게릭이라고 하는 진단은요. 진단법 진단 기준이 명확히 딱 있는 병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이 임상 진단, 진단을 했는데 근육에 힘이 빠지는 근육병증에 여러 가지 뭐 뇌의 문제라든지 신경전도와 근전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검사를 다 했는데 뭐가 안 나오면 이런 병들을 다 배제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그럼 루게릭인 것 같다. 루게릭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병이 진짜 루게릭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증상을 보고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른다. 그래서 루게릭이라고 루게릭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진짜 우리가 진짜 말하는 루게릭보다는 이렇게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산화 손상이라든지 DNA 손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대사의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루게릭처럼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 자체가 루게릭처럼 생기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 해서 내가 루게릭이라고 딱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는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루게릭처럼 루게릭과 비슷하게 증상이 생기는 그러한 원인이 뭔지 혹시 내가 중금속 오염이 아닌지 어떠한 장루수가 있는 건 아닌지 에너지 대사가 떨어진 건 아닌지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기타 여러 가지 근무력과 근 운동 실조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기능의학적으로 치료가 되면 이게 비록 처음에는 루게릭과 같은 그러한 증상이 있었지만 이것이 충분히 다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게릭처럼
생겼던 이러한 증상의 큰 원인이 바로 중금속 오염, 산화 손상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의 근본 원인을 치료했더니 증상이 호전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무력증이 있거나 어떤 운동 실조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꼭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이게 정말 루게릭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아 이거는 고칠 수 있고 내가 이것들을 원인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시고 치료와 이러한 회복의 그 의지를 절대 꺾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근무력증 그다음에 근 손실이 있는 그러한 환자분 케이스를 좀 같이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나이가 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근육 소실로 인한 근무력증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셔서 근 손실 없게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근육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비타민 B, 마그네슘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면 또 근육 손실을 또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